오늘은 2018년부터 2022년 2월 말 기간 동안 요즘아그룹 코리아의 투자 현황을 정리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2월 말 기준 누적 운용 자산은 3,419억 원, 누적 포트폴리오 수는 52개입니다. 요즘아그룹 코리아의 누적 운용 자산은 2018년 말 331억 원, 2020년 말 1,111억 원으로 1년 사이 운용 자산을 3배 이상, 4년 전 대비 10배 이상 늘리며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별 투자 현황을 보면 시드 투자부터 프리 IPO까지 스테이지에 관계없이 다양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투자 건수 비중을 보면 시리즈 A가 가장 컸고 시드 투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투자 전후 포트폴리오의 밸류에이션이 36%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기업들 중 다수가 나스닥과 코스닥에 다수 상장되었으며 2022년 세계 포트폴리오 기업이 나스닥에 추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산업별 투자 비중은 헬스케어가 36.02%로 가장 높았고 전기차와 블록체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이스라엘, 한국, 미국, 싱가포르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기업 대상 엑셀러레이팅의 직접 투자 연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요즘아가 자문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거쳐간 기업은 224개사입니다. 엑셀러레이팅 이후 실제 투자와 연계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엔시팅, 아이미마인, 파인데이터랩, 심플라이, 에듀체인지, 뉴런즈, 열사람 등 7개 회사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요즘아그룹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